안녕하세요. 좋은 나눔 정준입니다. 오늘 나눔 경험은 그겁니다.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하는데 오늘 이제 파스타가 괜찮다는 고객의 그 멘트가 와서 더 이상 파스타로 나를 갈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파스타의 핵심은 그 데칼카레, 아 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면과 면의 전분과 물과 그 기름을 잘 섞게 하는 만테카레, 맞다 만테카레다. 만테카레를 잘 하고 오일파스타 만테카레를 잘 했고, 그 다음에 펜네는 내 생각보다 묽게, 또 펜네는 약간 간을 세게 이걸 하면은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은행을 개설하러 갔었는데, 워킹 퍼밋은 이게 싱가포르는 그 비자가 3개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워킹 퍼밋 WP, EP 뭔지 몰라요. SP가 뭐 더 이거 하여튼 이겁니다. 워킹 퍼밋이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EP, 그 다음에 SP인데, 제가 알기로는 EP가 3600, 연 3600이고 이게 7천만 원 정도, EP가 3600 정도, WP는 그 이하들을 다 WP라고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제가 UOB랑 BSB인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하여튼 싱가포르 큰 은행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안 된다고. 제가 이것도 영상 찍은 게 있는데 무슨 두 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회사에다 말을 해서 그 POSB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푹 거기로 가서 은행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니까 WP인 분들은 헛걸음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갔다 오는 길에 여기 리즈라는 걸 팔아요. 이렇게 갈색에 동그란 건데 이렇게 까면은 막 망고스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맛은 젤리처럼 됐고 신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사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줬죠. 근데 그때 저를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야 너 잠깐 와봐. 그래서 갔더니 제가 처음에 주제도 모르고 신메뉴를 만들겠다고 깝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이제 파스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고기는 좀 굽습니다. 굽는 거랑 튀기는 거는 파스타 섹션보다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시키더니 합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넘기고 이제 내일 5시 출근인데 오전에 한국 마켓이 여기 아시아 마켓이 있는 거 아시죠? 해외의 모든 곳에는 한국 마켓이 있어요. 고추장 팔고 된장 팔고 하여튼 한국 음식을 식료품을 전문점으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제가 그걸 해주려고요. 김치 볶음밥이랑 김치전이랑, 근데 김치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걸 해가지고, 아니 불고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샐러드랑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샐러드 파스타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다음에 브런치 메뉴, 토요일을 브런치 메뉴를 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 메뉴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어쨌든 저는 생각나는 게 이거 있거든요. 좀 브루스케타 이제 바게트 위에다 토마토 올리고 해가지고 먹는 그거, 그 다음에 그거 에그베네딕트 엄청 한국에서 핫한가? 뭐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그베네딕트, 그 다음에 프리타타 오믈렛이죠. 그리고 스페인 요리도 있는데 얇게선 감자를랑 계란물을 섞어서 빵을 굽듯이 굽는 무슨 요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타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류 비슷하게 이렇게 3개 하고 샐러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불고기 샐러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불고기 샐러드 괜찮을 것 같고, 불고기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고기 버거를 만들려고 계획 중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햄버거 같은 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브런치 메뉴를 또 불고기 버거 괜찮잖아요. 근데 불고기를 이제 패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불고기를 안에 껴서 주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요리하는 거는 제가 아직 눈치가 보여가지고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어요. 막 요리하는데 막 핸드폰 잡고 하는 것도 뭐 어디 고정시켜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차차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했지? 네, 어쨌든 브런치 메뉴 우리 세 가지 있고, 하나가 이제 샐러드 같은 게 여기가 부족해요. 그리고 샐러드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내가 먹어봤는데 무슨 드레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깝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의 오늘 경험은 의지의 한국인은 승리했다. 중국인이랑 중국계인지 싱가포르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파스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는 이제 괜찮아졌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 막 얘기해도 죄송한데 금목자학이란 말 아시죠? 금목자학. 흰색이 더러워지기가 쉽습니까? 더러운 게 깨끗해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흰색이 더러워지는 거랑 까만 게 하얘지는 거랑.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입는 흰티 있잖아요. 흰티만 봐도 흰티가 더러워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검은티, 흰티가 뭐 김치국물 튀고 뭐 땀 그 노랑 색깔 끼고 하여튼 이런 거보다, 그런 거 빼는 거보다 더러워지는 게 훨씬 쉽죠. 제가 갑자기 왜 금목자학을 얘기하냐, 더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처음 왔을 때 주방이 좀 이렇게 많이 위생이 좀 그렇다 했어요. 근데 점차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만 힘든 겁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져야죠. 프로 요리사라면 깨끗해야 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나도 내 생각보다 금목자학이 되고 있다. 더러운 데 있으니까 깨끗하면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갑자기 드리고 싶네요. 그 싱가포르 다른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다른 계열이랑 이랬을 때 위생을 따지는 데도 있지만,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한국 안 지키는 데는 안 지키고 하니까. 왜 더럽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일했던 데보다는 많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해봤네요. 네, 뭐 이렇게 앞뒤 없이 너무 얘기해가지고, 예, 어쨌든 브런치 메뉴를 잘 만들어서 조만간 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월요일입니다. 왜냐면 월요일에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기 친구들 부른다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옥 됐습니다. 주옥, 주옥입니다 여러분. 주옥, 아름다운 옥, 아름다운 옥 같다. 주옥 같다. 주옥 됐네요. 주옥 같은 시간이 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의 주옥 같은 시간을 기다려주시면서, 구독해달라는 것도 너무해요. 영상도 어쨌든 구독 부탁드리고 1000명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像，只是说你知道我而已。好，我跟你说一下。